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엄마 순화당입니다. 오늘 또 신점을 한번 찍을 건데요. 한 분의 또 생년월일만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년월일만 듣고 이분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임감 하면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 독심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바른 사람. 네. 고지식하면서 바른 사람. 네. 고지하면서 바른 사람. 이 사람은 뭐를 해서도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손가락질 있잖아. 네. 아우, 쟤 왜 저래? 이런 거를 전혀 못 견뎌야 하기 때문에 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고 짚고 이렇게 네.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칠 부분 네. 이런 거에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기부를 많이 하나 봐, 이 사람이. 네. 이 사람 봉사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수익이 있으면 네. 100만 원 수익이 다 내 게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사주에는 뭐 돈으로 시주하든 음식으로 네. 시주하든 물건으로 시주하든 뭐 어려운 사람을 음식으로 시주하든 네. 이렇게 시주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조상자리에서 분명히 이분은 부모자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안 계셔야 돼요. 네. 이분은. 그래서 그 조상자리에서 많이 지켜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그런 명도 길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건강도 지켜주는 뭐 사고나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네. 구운기를 굉장히 올려주는 거 있는데 이 사람을 딱 떠오르면서 생각나는 게 불이 보여요. 불. 촛불이 보여요. 네. 이 사람은 공줄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을 많이 들였던 사람이에요. 네. 공을 많이 들여서 그 공줄과 주장자리 자리에서 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또 본인이 굉장히 바르고 본인이 오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서 네. 뭐가 잘못됐으면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네.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지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노또가 돼갖고 하는 성공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이 어렸을 때부터 내 고집이 있고 네. 내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내가 뭔가의 그 목표를 이루어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을 것이고요. 네. 성취욕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가 조금 안 되면 불평을 하고 무슨 탓을 하고 네. 이런 게 아니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집념이 강한 사람,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어떤 결과에 대한 완성이 되게끔 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자기 돈 아까운 사람이 없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하죠. 그런데 100점을 맞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러면서 유년과 초년에는 많이 힘들었던 사람. 네. 힘들었던 사람인데 네. 이렇게 9수 이후에 이분이 지금 이 사람은 나라를 구했듯이 네. 전생의 나라를 구했듯이 이제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그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승승장구한다 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요. 내년이 좋고 내년이 삼재라고 할지라도 네. 삼재에 삼재가 든다고 하더라도 네.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뭔가가 완성에 대해 또 하나를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완성도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자기 성향에 맞을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 타고난 자질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네. 이제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재질도 있고 타고난 성분도 있지만 이분은 타고난 조상자리에서 그런 그 공줄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자기가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 네.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이제 성취욕을 가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 해서 그 진실성이 이렇게 표면에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제일 이제 좋은 점에서도 단점이 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불쌍한 거 못 봐요. 네. 자기 힘들 때도 예를 들어서 콩이 한쪽밖에 없어서 자기가 한쪽을 먹더라도 네. 부족할 텐데 반쪽을 나눠줘야 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 선행들이 모여서 네. 그 여러 가지 기운이 모여서 이 사람이 독보적인 존재 어떤 한 분야에서 가장 큰 획을 긁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면 베풀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말려지셨는가? 그죠. 베풀기도 지금도 베푸는 기운이 많아요. 네. 지금도 네. 이 사람은 왜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네. 어떤 게 고통이고 어떤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는 선에서 모르는 선에서 네. 자기가 뭐 자기가 뭔가를 베풀고 나서 나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도 싫어해요. 네. 나 이렇게 했어요 싫어하고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자기의 이제 받았으니까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분한테 좀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네. 내가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뭐 이렇게 우러 올라갔는데 그런 강박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의 속마음에서 좀 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완벽한 거. 그런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사주를 가진 분은 이렇게 지금 모든 그게 복이든 명이든 재물이든 뭐 축복이든 이런 것들이 당신을 향해서 막 더 붙고 있고 쏘고 있어. 네. 그런데 항상 어려웠던 시절을 이 사람이 그런 시절을 겪고 지금 이런 기운을 네. 갖고 있다면 어려운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개구리가 올챙이째 생각을 못한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래서 강박을 갖지 마시라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내가 좀 불안증 이렇게 굉장히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거 없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강박적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 그거 말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연구만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